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예전에 두바이 경찰차 리뷰들을 해드렸는데요. 우연찮게 카페에서 어떤 한 분께서 두바이 경찰차 한국 미 출시분 4종을 포함된 이 세트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셔서 구매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두바이 경찰차 시리즈를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첫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뒤에 있는 요 다츠 SRT 바이퍼하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그리고 아우디 R8 그리고 까마로는 국내 출시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시중에서도 구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마조레사가 이제 끼고 있는 에이전시가 이제 가이아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 가이아 코퍼레이션에서 촬영 이벤트 해가지고 마조레 차량을 이쁘게 찍은 유저들에게 그 상품으로 이 시리즈를 증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 모든 두바이 경찰차 시리즈들을 모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바로 개봉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블리스터 백 포장되어 있는 거 보세요. 다섯 피스 세트라고 되어 있고, 두바이 시리즈 경찰 10종이 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포장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쁘게 전시가 되어 있고 밑에 부분에 테이프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고무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SRT 바이퍼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제거를 해주고요. 에스티 바이퍼입니다.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 모델이라 그런지 확실하게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요. 문이 이렇게 열리고 안에 내부까지 섬세하게 디테일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모든 마조렛 시리즈와 같게 플라스틱 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진짜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모델이라 너무 멋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역시 여기도 클레버 파츠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드 머스탱인데요. 머스탱은 한국에 출시되는 시리즈라서 따로 리뷰는 포장을 뜯지는 않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 요 밑에 부분에 디테일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고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아주 조금은 디테일이 떨어지는 좀 안타까운 그런 모델입니다.
람보르기니 시리즈, 아벤타도르. 두바이 시리즈는 토미카로 제가 본 적은 있는데, 토미카는 너무 디테일이 떨어지고 애들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많이 아쉬워서 아쉬웠는데, 이 모델은 디테일이 진짜 예쁘네요. 휠 부분하며 확실하게 다른 토미카하고는 좀 다른 디테일이 아주 예술이고, 요 안쪽에도 이제 안 보이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디테일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아우디 R8인데요. 아우디 R8도 토미카로는 제가 국내에서 많이 봤는데, 마조리 시리즈로 아우디 R8 자체를 많이 보지도 못했고, 요것은 이제 두바이 경찰차 시리즈니까. 아, 선명한 아우디 마크에 휠 플라스틱 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문은 열리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안쪽의 디테일이라 이런 것들이 너무 신경 써서 잘 만든 것 같아요. 역시나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서 그 디테일함을 더하고 있고요. 아우디 R8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든 두바이 시리즈 경찰차들을 저다 모았고요. 진짜 너무 이런 저기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모델들을 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조레 두바이 시리즈는 화제이고, 두바이 그 값어치 또한 상당하게 이제 책정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가이어 코퍼레이션 측에서 요 머스탱 그리고 벤츠, SLS 벤츠, 포르쉐, 벤틀리, 닛산, 그리고 지바겐, 이렇게 여섯 모델을 계속 뽑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마트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출시되지 않는 네 개의 모델을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건 굉장히 큰,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런 귀한 모델을 여러분들께 보여주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니카 TV였습니다. 아참, 저는 이제 다음 리뷰 때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 경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일본 경찰을 먼저 할까, 한국 경찰을 먼저 할까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한국 경찰을 먼저 올릴 건지, 일본 경찰을 먼저 올릴 건지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경찰차 시리즈들만 모으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제 채널을 참 좋아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제 특수차, 그러니까 일반 차보다는 이렇게 뭐 특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들이 더 매력적으로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